아이고. 언제 정이에요? 항공 방첩. 진짜 네. 오랜만에 보네.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네. 네. 아, 이 빨간 양념에. 맛있죠? 어? 빨간잼? 어? 저게 비법인가 보다. 네. 단맛을 딸기잼으로 하면 더 향이 이렇게 다른 딸기 향도 은근히 나면서. 네. 아우, 도둑무침. 좋아하세요, 원장님? 예, 좋아합니다. 더덕은 역시 막걸리죠. 아, 그런가요? 네. 꿀이라고요? 아. 이제 옛날에 그 대중탕 앞에 딱 가면은 저런 거 갈아주시는 분들 계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야, 3, 4대가 그렇게 모여서 식사하면은. 야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맞을 수 없죠. 와, 맛있겠다. 아니, 되게 잘 구신다. 이거 네. 한두 번 구신 솜씨가 아니신. 오! 서덕은 아까 받은 적 계신 거고. 네. 이 명의는? 명의도 우리 저 농사 하는 거. 이 곰치도 우리 집에서 하는 거고. 야, 도덕도 하나 놓고. 그렇게 건강하시게 3, 4대가 같이 계실 수 있는 건 네. 저런 밥상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뭘 아플 수가 없는 밥상이야. 아이들도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. 난 맛있어요. 이렇게 당맹이 이렇게 톡톡 뜯으면 안 되니까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요. 그죠? 재료가 좋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어머님이 음식을 잘하,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. 대답 잘하셔야 되는데요. 이건 뭐 요리 솜씨고 그냥 재료가 맛있어. 아이고. 요리 솜씨의 맛이 아니라는데 아버님은? 답은 저기 있었는데. 나 원래 잘하는데 네. 아, 재료가 좋으니까 맛이 더 좋아요. 진짜 음식은 재료죠. 재료 중요하죠.